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기 위해. 내가 지은 죄를 내 몸을 낮추면서 참회합니다.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아 그렇군요. 엄청 때를 받으십니다. 평소에 많이 죽는 편입니까? 아, 속으로 좀 뜨끔한 게 많았다. 네. 좋습니다. 사실 영하 2도의 날씨에 저렇게 달랑 양말 하나만 신고 위에다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절을 하기란 저것이야말로 108번뇌를 오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부터 해보게 되거든요. 108번뇌라는 게 내 네. 네. 몸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 우르는 근데만 상대 무리. 그러면 저걸 이제 하나도 그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까? 하면서 이제 내 모든 걸 내려놓고. 아니 우주형 대리님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된 거죠? 와이를 세게 웃습니까? 많이 좋아하네. 아니 어떻게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? 아 스스로 번뇌를 자신 혼자 정리하고 잘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. 아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흡사 여기가 정말 아무런 장면이 없는 곳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. 여자분들도 보이고요. 대단하십니다. 네, 지금 웃고 계시죠? 예, 웃고 계시는데요. 네. 저건 실성한 건가요? 왜 갑자기 웃는 거죠? 저는 너무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아니, 제가 이제 뒤에서 저분을 보면서 느낀 게 저 보살님은 마음이 번뇌 망상이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.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군대 망상이 없다는 거죠. 아,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. 아,